네, 2021년 좀 올이죠. 5월 10일인데 이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새로운 강좌를 하나씩 좀 안내를 드리려고 해요. 그 중에서 첫 번째 고어 랭귀지입니다. 고어 랭귀지는 의외로 좀 강의를 진행을 했으면 하는 그 어떤 요청들이 좀 있었어요. 그래서 언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. 고어 랭귀지는 그렇게 어려운 언어는 아닙니다.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. 간단히 정리를 할게요. 고랭이지고 고랭이라고 하죠. 고랭은 여기서 relatively 이지 쉽게 배울 수 있어요. 뭐에 비교해서 그러냐 하니까 러스트에 비해서 그렇단 말입니다. 러스트에 비하면 훨씬 쉬운 언어입니다. 그리고 고랭은 또 OP 언어예요. OP 언어라서 여러분들이 펑셔널 엘릭스나 하스켈 같은 어떤 펑셔널 랭귀지라는 거에 비해서 훨씬 더 쉽게 익힐 수가 있습니다. 비교한다면 엘릭스 혹은 하스켈. 그리고 우리 또 준비하고 있는 게 얼랭도 좀 준비하고 있어요. 얼랭 이런 언어에 비해서 루아도 그렇고 비해서 좀 쉬운 언어입니다. 그래서 교재는 이렇게 첫 번째 중급 1년차부터 시작을 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. 그래서 1년차에 이 책, Get Programming with Go 책이 요거예요. Get Programming with Go 에서 나탄 영맨, 이름이 나탄 영맨이에요. 그다음에 페프라고 한 사람이고 상당히 제가 이 책은 쭉 읽어봤는데 상당히 쉽습니다. 쉬워서 중급 1년차, 지금의 중학교 1, 2학년 학생들 수준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. 그리고 좀 공부를 한다 하면은 그더고 프로그래밍 랭귀지 이런 책은 상대적으로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. 더고 프로그래밍 랭귀지 어디 있나요? 쭉 내려가서 고 프로그래밍 랭귀지 책 자체가 어디 갔는지 안 보입니다. 고 프로그래밍 랭귀지 아마 여기서 빠진 것 같네요. 어디 빠진 부분 지금은 중급 1년차 A, B에다 넣을까요? 조금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있어서 더고 프로그래밍 랭귀지 이 책을 다 그러니까 중급 1년차에서 다 다룰 수는 없을 거고 조금 나눠서 중급 1년차에서 다룰 수 있는 부분 다루고 나머지는 또 연결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하겠습니다. 그래서 중급 1년차에서 두 권, 그다음에 2년차에서 두 권, 그다음에 3년차, 또 4년차 대학. 그래서 제가 대충 봤어요. 대충 보고 난이도별로 분류를 한 겁니다. 그래서 쭉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. 그래서 아마 지금부터 바로 시작을 하면은 그렇게 빨리 할 수는 없을 거예요. 이걸 다른 걸 하지 않고 고어 랭귀지만 강의를 한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건 두세 달이면 다 끝날 수 있는 분량인데 요것을 다른 지금 작업도 하면서 고어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다뤄야 되니까 아마 내년까지 이어져서 천천히 진행을 해 나가야 되고 내년 이맘때까지 해서 대략 한 1년 정도 시간을 두고 쭉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